뭐 신념이라는 것보다도 저는 창작하는 마음가짐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, 이게 예술이에요.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창작 예술이니까 어떤 자세여야 되나? 첫 번째는 순진해야 되고, 그다음에는 순수해야 되고, 그두 가지를 합쳐서 세 번째는 순정으로 가야 된다. 얼마나 깨끗해요. 그러니까 창작은 깨끗한 마음으로 백지화 돼 가지고 백지에다가 이렇게 토해내는 나의 마음이잖아요. 그래서 그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. 저는 이제 인생의 황혼에 그 황혼도 짙은 황혼에 와 있어요. 그래서 그 배경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위촉을 받았으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인데 무엇을 쓸 것인가? 그러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써야 되겠다. 그래서 저는 그 배경은 저의 인생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감상 포인트는 이걸로 해서 들어주세요. 그러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청중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수성이 다르니까 그냥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저기는 아름답지 않구나. 여기는 안 이쁘구나. 여긴 시끄럽구나. 이렇게 느끼면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